자, 우리 신체 자손나비야. 어찌 보면은 본인이 나이가 쉬운이 넘었다 하지만 본인이 40대, 43, 44까지는 내가 사람을 갖고도 굉장히 괴로워해야 되고, 응?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말해서 어쨌든 전 남편이라고 할게요. 전 남편을 두고도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즉, 나보다는 그 주변. 신랑의 주변 사람들을 편을 들고, 무조건, 어찌 보면 마마보이 아닌 마마보이처럼, 응? 맞아요. 마마보이 아닌 마마보이처럼 모든 게, 어쨌든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내 편, 내 와이프, 내 남편을 믿고 살아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내 와이프는 완전 뒷전이야. 그리고 나서 내 동기 일신, 내 부모의 말에 휘둘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남편을 두고도 이건 미안해 욕할게 내 사람인가 개새끼인가 이 생각도 많이 했을 거야. 잊을 그리고 데가 없었어요. 굉장히 본인이 좀 만약에 본인이 지금 서른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더라면 응? 결혼을 했더라면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을 텐데 너무 일찍 본인 사주에 비해서 너무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찍 결혼한 걸로 인해서 내가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금전이 됐든 사람이 됐든 아마 금전도 거의 본인이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다 해서 뭐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오고. 체크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못 들어오고 어? 오히려 조금이라도 잘못 쓴 것도 아닌데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내가 상황에 맞게 쓰는데도 그걸로도 욕을 먹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 내 가족이 됐든 뭐에, 저기에서 신경 쓰더라도, 그것 또한 욕 먹을 짓거리였단 말이야. 평범하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내 자식도 있죠? 네. 지금 본인이 데리고 왔어요? 아니에요. 저 얼굴은 봐요? 오빠요. 그쵸. 보험 명세서에다가는 다 써놨는데, 그집 어머니, 애들한테 할머니가 너무나 쓰셔가지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애가 아파서 설사하고 병날 정도로, 저는 저도 겁나서 못 갔는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지금 제일 마음이 아파요. 언젠가는 볼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애들을, 그니까, 우리 그 신씨, 엄마를 봤을 때, 애들이 내 밑에 내 일찍 결혼한 게 탈이라고. 애들을 내 아래 두고 키우지를 못할 거란 말이지. 50대 중반, 후반이 돼야지 좀 아이들을 볼수 있을까? 그 전까지는 쉽게 말해서 그 할머니 돌아가야지 볼수 있어. 그럴 것 같은 약간의 기대감도 있긴 해요. 그리고 그 뭐지? 그전 남편 성씨가 뭐야? 그 사람 자체도, 응? 그 사람 자체도 뭐냐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착해서 탈이지. 너무 착해서. 내 줏대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그 어머니한테 그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을 너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의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뭘 모르고 살았다. 그래서, 진짜 내 편인 내 마누라를, 어찌 보면 허공중천에 떠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근데, 그 집안으로 봤을 때, 전 남편 집안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겉으로는 번듯하고 가세가 반듯한 듯 하지만, 속빈 강정이야. 겉으로 맞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좋아. 네. 뭐 돈도 있어 보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어.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의 그 자존심,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가오잡는다고 해야지. 맞아요. 가오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뭐든 있어 보여야 되고 뭐든 있어 보여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에 우리 엄마가 고생 많이 했겠네. 많이 그걸 살았죠. 예. 없는 형편. 형편에 뭘 해야 되고 없는 형편에 보여주기식을 해야 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진짜 뭐 가랑이 찢어질 정도로
안 해와도 된다 말씀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제 마음을 많이 호박하셨죠. 아니 그거는 내 나라는 가오 잡고 그래 어씨 이거가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남들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양반이야 그 양반은. 응? 그래서 나는 둘째치고 남들 보여지기에 어떨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양반이거든. 근데 나는 자손이 어찌됐든 아기들도 둘이에요. 애 둘을 두고 나왔을 때 얼마나 피눈물 흘렸을까. 지금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만 50대 후반, 58, 59세나 돼야지 자손을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그 시어머니 자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진 않아. 응? 80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뭐그 정도는. 근데 지금 봤을 때올 수전, 내년 수전부터 몸수가 많이 공곤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뭐내 새끼들, 내 거에 대한 그런 소유욕 집착욕도 굉장히 강한 양반이지만 내 그런 기력이 떨어지다 보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엄마야 나이 후반대 되면 시운 후반대 되면 아마 좀 상문이 들면서 아마 자손들을 볼수 있을 거라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뭐전 신랑도 응? 전 신랑도 그렇게 뭐 허접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응? 잘하고 있겠죠? 허접한 사람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엄마애가 어쨌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는 것 같이 산다. 정말 내가 밉든 곱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은 그냥 다 내가 하는 게다 이뻐. 제가 최고예요. 내가 하는 게다 이뻐. 지금 만난 사람은 왜 진즉 못 만났을까? 둘다 그런 얘기를 할 거야. 맞아요. 너무 뭐 작은 거 하나 콩 하나에도 너무 행복해하고 이거 하나로 나눠서 먹더라도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 우리 엄마야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 40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귀인의 인연자가 들어오고 사는 여력이나 이런 행복감 내 그런 여자로서의 삶 여자로서의 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수 있겠구나 이걸 지금 너무 느끼고 있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남자도 아저씨도 모르겠어. 내가 보진 않았지만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자상해. 많이 자생해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니 내가 얘기한 건 잘생겼습니다. 좀 내가 봤을 때 인상이 좀 차갑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그런 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내 우리 엄마한테는 굉장히 이거 있잖아 똥딴지 보시듯이 이러고 있어. 어쨌든 초년에 들어서서 어떠한 내 결혼이라든가 어떠한 안 해야 될 시집살이라든가 이런 고생을 한 거를 40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엄마야가 지금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 베풀 없지만 베풀 수 있으면 베풀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나 물어볼게. 엄마 지금 어쨌든 시운 하나잖아. 뭐 문서 잡으려고 뭐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딱히 하는 건 없는데 혹시라도 집이 지금 사는 곳보다 조금 더 좋은 곳이 나오면 한번 살펴볼까 막 이런 마음은 갖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후반부터 본인의 어떤 문서의 기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끝자락이나 내년에는 뭔가의 문서 변동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서 변동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탈은 없는 것 같아. 옮겨도 될것 같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아저씨가 지금 직장 생활해요? 그리고 보면은 내년 수전에는 뭐 직장 안에서 승진이라든가 뭐 어떠한 그런 자리 변동은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빠야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아빠야나 엄마야나 지금 이거, 지금 벌이가 작든 크든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어. 그거의 어떤 규모 전에는 크게 벌든 작게 벌든 크게 벌면 크게 나가고 작게 벌면 더 크게 나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정정긍긍 했는데 지금 만나는 분은 뭐냐면
크든 작든 그 규모에 맞고 서로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미안한 건 아니죠. 전에 비해서 전 신랑에 비해서 모아지는 금전이나 이런 게 더 많아, 솔직히 얘기하면.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때는 아예 제 것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우리 거 내 거라는 개념도 생기고 훨씬 좋죠. 그때는 그러니까는 모아도 모아진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 내 것도 아니었지만 모아도 내 게 아니었지만 지금은 모아도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어? 그리고 모아지는 금전이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이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엄마야는 47수부터 내 운기가 금전이라든가 뭐 이런 저 뭐 사람이라든가 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시운 하나, 시운 둘, 시운 셋을 봤을 때 또 한 번에 큰 운이 들어오거든. 그때 기회를 잡으셔서 뭐 신랑이 예를 들어서 나는 모르겠어 무슨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재주가 있다 그래 손에 재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네, 아빠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 사업이 됐든 아니면 동업이 됐든 이런 기운이 들어올 기운이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때 한번 시작을 엄마 나이야 내 얘기는 아빠는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엄마 나이로 한 2년 시력을 보고 봤을 때 뭔가 내가 기회가 들어왔을 때 놓치지 마라. 내 재혼이라든가 재물복이라든가 내 어떤 귀인복이라든가 이때 들어오니까 그때 잘 잡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지금만 같으면 좋겠어. 네. 40대 중반까지 전까지의 삶을 보면 굉장히 뭐가 이쁜 걸 봐도 이쁜 줄 모르고 좋은 게 있어도 좋은 줄 모르고 그랬었다면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그냥 뭔가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가 하면 40대 후반자 넘어서면서부터 본인은 조금씩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리고 지나간 거는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엄마야가. 네,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못 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반듯하게 뭔가 자리를 잡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잖아.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 보고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우리 엄마야가. 그렇지? 언젠간 우리 애들이 돌아올 거고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기반도 잡아놓고 어느 정도 떳떳한 엄마가 돼 있어야 되겠다. 그 목표로 지금 살고 있거든. 맞습니다. 지금 남편도 그 얘기를 처음에 합칠 때부터 했어요. 나중에 내 아이들이 오면 같이 보다듬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지금 진짜 복된 거야. 그거 왜 시집을 일찍 갔어. 시집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어거지로 그냥 커다 보니까 9시 걸리면 안 된다 해서 뭘 밀었어야 되니까 그냥 땡겨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거지로 떠밀려서 결혼을 한 것 같아. 어찌 보면 해야 된다 해서 했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주변에 어거지로 떠밀려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너무 빨리 서두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입발림으로 인해서 입에 사탕발림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속아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그래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깨끗이 잊어버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심히 잘 살게요. 근데 운이 우리 기준인 엄마에는 대체 40 중반 넘고 후반 넘어부터 운이 들어오거든. 네. 그래서 말년 운이 좋아.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이 들어오고 예전에는 움직여도 내 돈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내가 움직인 만큼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새나가지 않고 있어. 네. 뭐 쓰는 거 빼고 그 나머지는 그냥 척척 모으고 있거든. 진짜 10원 100원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재미로 사는 거야. 네. 왜? 전에는 그런 재미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그냥 하나하나 찬찬히 하셔. 그러면 돼. 편해졌습니다. 내 엄마가 말년복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애기들도 꼭 찾아와. 원망할까? 당연히 원망하겠지.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게 잘
서로가 마음을 많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순해요. 그러지 않게. 근데 처음에 그 어긋난 거는 네. 어떻게든 다시 맞추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네. 그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네. 거고 그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고 네. 어른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무조건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는 하지 말고 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서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네. 그렇게 현명하게만 하셨으면 돼. 하시면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그 내 얘기는 다 끝났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